애플의 첫 AI 소프트웨어, 애플 인텔리전스가 전 세계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. 네, 애플의 참전으로 전 세계 AI 폰 시장 선두를 굳히려는 삼성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. 임혜준 기자입니다. 애플이 자체 인공지능 AI 시스템, 애플 인텔리전스 운영체제를 전 세계에 배포합니다. 업데이트되는 이번 운영체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우선 통화 녹음과 요약 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. 상대방이 동의할 경우 통화 중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애플은 17년간 유지해온 자사 녹음 금지 규정을 유연화했습니다. 음성비서 시리도 성능 개선으로 문맥을 더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. What's the weather tomorrow morning at Muir Beach? Oops, I mean Muir Woods. The forecast is calling for clear skies in the morning near Muir Woods National Monument. 가장 관심을 모은 챗 GPT와의 연동은 올 연말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. 연초 가장 먼저 전 세계에 AI 폰을 선보인 삼성전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. AI 서비스 지원 언어를 현재 16개에서 이달 말 20개까지 늘리고 적용 기종 역시 2억 대를 목표로 늘릴 계획입니다. AI 폰 시장 참전이 늦어진 애플과의 격차를 초반에 벌려 선두 입지를 굳히겠다는 의지입니다. 애플은 최고급 시장에서 선두이고 또 재구매율이 82% 정도 됩니다. 이 정도로 높은 충성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빨리 점유하려고 애플도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와 협업해 중국 내 AI 서비스 제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AI 폰 시장 점유율 싸움은 보다 격화할 전망입니다.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